충북에는 정말 아픈 손가락이죠. SK하이닉스와 한울타리 안에 있는 매그나칩 반도체가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역 노동계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가 이번 인수전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하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매그나칩 반도체는 청주가 본사입니다. 지난 2004년 당시 하이닉스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비메모리 부분을 매각해 탄생한 회사로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는 외국계 3호 투자 펀드, 상장도 미국 증시에 돼 있지만 SK하이닉스와 한 울타리를 쓰고 건물 부지도 SK하이닉스 소유로 돼 있습니다. 외국계 펀드에 팔린 매그나칩은 그 후 제대로 된 투자 없이 여러 차례 인력 구조 조정을 거치며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현재 매그나칩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과 대만 업체, 그리고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매그나칩 청주 공장의 직원 수는 1,800여 명으로 노조는 회사가 해외 자본에 팔릴 경우 매각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중국 자본이 인수할 경우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는 8인치 생산 설비를 자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정부가 천명한 비메모리 육성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 자본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쌍용 자동차의 학습교가 있다 보니까 기술 유출이나 고용 불안정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지역 노동계는 SK하이닉스가 매그나칩을 인수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매그나칩은 다음 달 초까지 인수 후보들의 실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SK하이닉스가 최종 어떤 선택을 할지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